끓어오르는 물에도 굴복하지 않으며 다섯 명의 힘을 모아 세상 단 하나뿐인 명작을 빚어내고 말았도다. 전설이 아닌 레전드라 불러다오. 보리밥을 지배하는 자 고수견. 경기도 의왕시 고수의 은둔처. 어찌 알고 들어오셨는고. 여기도 식객이요 저기도 식객. 눈 돌리는 곳마다 식객들로 인산이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수의 무기 등장. 아니 오색빛깔 찬란한 이것은 버섯, 참나물, 고사리, 호박에 숙주까지 열 가지의 제철 나물 반찬이 한 접시에 모였다. 딱 봐도 건강해진 느낌이죠? 입맛 따라 취향 따라 선별한 나물을 보리밥 위에 올리고 매콤한 고추장에 참기름으로 이룩한 맛의 극치. 고수의 정통 보리밥. 밥알 한 톨 한 톨 나물 사이사이 빈틈이란 용납치 않으리. 비법 고추장이 충분히 배어들도록 오른쪽으로 쓱쓱 왼쪽으로 쓱쓱 정성껏 비벼주시고 아삭하게 씹히는 열무김치 적하니 올렸으니 입안 한가득 치미고 인자들이여 거침없이 돌격하라. 야, 너 실수했어 어린 나이에. 오, 얘 방송 그거다. 체질이다. 국산도 떠먹어. 똘똘하게 생겼잖아요. 보리밥 환상의 짝꿍 구수한 된장찌개로 합동작전. 입안을 가득 채운 보리밥 국물 한 술에 부르륵. 자연의 맛이 그립다면 신선한 채소에 쌈을 싸 먹어도 제맛이요. 야채하고 이렇게 나물 해가지고 자연의 맛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된장찌개도 맛있고, 예, 김치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보리알이 살아있어요. 여기는. 보리알이? 예, 보리살 알이 살아있어요. 탱글탱글탱글 한 맛이.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듯 입속에서 톡톡 터지는 고수의 보리밥. 그 맛의 전설을 일으켜낸 1인자를 드디어 찾아냈건만. 제작진만 보면 후련히 사라지는 고수.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며 바쁜 척하는 야속아. 괜히 그러니까. 차례해 주머니. 아니라니까. 아이 잠깐만 내가. 어떻게? 근데니까. 뒷모습만 나와요. 지나치시고. 야, 촬영 거부. 차례해 주머니. 주머니. 사상 초유의 사태. 위기의 제작진 이대로 물러설 텐가. 촬영해 주머니. 자, 우리 제작진도 만만치 않아요. 어머, 여기 맛집이라고 해서 왔어요. 유명한 소문나서. 아예 맛집이 아니라니까 여기. 왜 아니에요? 저 옆에 집이 있어. 옆에 집에 맛집이. 엄마, 다른 데 가르쳐 주세요. 그거는 안 나오겠죠. 거기 소문난 집이 거기. 좋았을 때 좋을 텐데. 추천을. 당황한 딸의 한마디. 왜 그러시나요? 결국 직접 설득에 나선 고수의 딸. 전설의 은둔 고수. 결코 속세로 나올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고수는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튿날 조심스레 다시 찾은 은둔처. 사뭇 밝아진 고수의 표정. 정말 술렁하던 게 허공대기를 생활화 돼버렸어. 촬영하는 건 처음이네. 한생 처음이니까 진짜 쑥스럽죠. 엄마 원래 성격은 되게 활발하시고 밝으시고 그런데 공포증, 울렁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 나를 자꾸 찍지 말라니까 나는 왜 자꾸 찍는다 그래. 그래 가야 되니까 밭으로 가. 얼른 밭으로 가야겠다. 매일 아침 직접 키운 나무를 캐온다는 고수를 따라 나섰는데 거침없이 어머니! 성큼성큼. 깜짝이야! 진짜 빠르시네요. 예? 어우, 빠르다. 발이 빠르시대. 아니 이것은 마음만 먹으면 수백 리도 단숨에 이동한다는 전설의 축지법. 고수의 내공으로 순식간에 도착한 밭. 여름 제철 채소들이 풍성하게 열렸는데 벌레 먹은 흔적이 잔뜩이다. 농약을 안 한다고요? 네, 손님 먹는 거잖아. 농약을 하면 어떻게
냄새나요, 농약? 아, 냄새나요? 농약 냄새나요? 본격 정보 나물 채취 시!